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퀸덤2가 프로듀스 101에 이어 또 한 번 점수 조작 의혹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종영한 퀸덤2에서 우주소녀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일각에선 음원 점수 순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죠. 앞서 엠넷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의 제작진이 투표 조작을 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엠넷의 퀸덤2의 우승자가 발표됐는데요. 주인공은 그룹 우주소녀였죠. 이들은 파이널 무대에서 리더 엑시가 작사 작곡한 아우라로 우주소녀만의 색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1위를 거머쥔 멤버들은 생각지도 못한 상이라 너무 깜짝 놀랐다라며 우리를 믿고 기다려준 가족분들과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소감을 밝혔죠. 퀸덤2의 최종 우승자는 사전 경연 점수 4만 점에 파이널 경연 점수 6만 점을 더해 결정되었습니다. 파이널 경연 점수는 사전 경연 동영상 누적 점수 5천 점, 팬스 초이스 5천 점, 컴백 음원 점수 2만 점, 생방송 투표 점수 3만 점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여기서 논란의 불씨가 된 건 파이널 경연 평가 방식에 포함된 컴백 음원 점수였습니다. 해당 점수는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의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수치를 집계한 것인데요. 파이널 경연 점수의 약 33%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이죠. 방송에서 공개된 컴백 음원 점수의 1위는 이달의 소녀, 2위는 우주소녀, 3위는 비비지였지만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퀸덤2의 제작진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엠넷도 주작했네 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며 순위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글을 쓴 글쓴이는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수치 순위를 내밀며 점수 조작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죠.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수치에 따르면 순위는 1위가 이달의 소녀, 2위는 비비지, 3위는 우주소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퀸덤2에서 발표한 컴백 음원 점수 2위와 3위의 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죠. 이에 퀸덤2 측은 컴백 음원 점수를 이용자 수로 점수를 내고 중복 스트리밍은 제외한다고 밝혀 결과에 대한 조작은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이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렇다고 해도 이달의 소녀와 비비의 수치가 반토막 나야 가능한 점수다, 프로듀스 조작이 퀸덤까지 가는 건가? 라는 등의 믿기 힘들다는 반응과 중복 스트리밍이 제외되면 가능한 수치다라며 순위를 인정하자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엠넷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해당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